아이돌이 된 계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이돌을 꿈꾸게 된 계기는요. 초등학생 때 아이돌을 꿈꾸게 된 계기가 일단 제가 저희 언니랑 굉장히 친한데요. 저희 언니가 K-POP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언니랑 같이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음악 방송 같이 보면서 일단 그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또한 가지 확실하게 뭔가 무대에 서야겠다, 난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생 때 영어 선생님께서 그 Imagine Dragons의 Demons라는 노래를 틀어주셨는데요. 전 그때 그 가사가 뭔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요. 근데도 불구하고,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, 뭔지 아시죠? 이게 제가 입으로 말하기 조금, 부끄럽지만, 약간 울림이 느껴졌다? 그래서,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면 참 좋겠다.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답변이 잘 됐나요?